안녕하세요, 유흥파머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꼭 식사를 챙겨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참고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선반을 제작하고 여기에 있는 걸싹 빼내고 다시 선반을 넣어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고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친구가 항상 이렇게 삽을 들고 있어랍니다. 농사꾼 같이. 농사꾼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삽을 들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자재들은 대부분 많이 폐기를 했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자재, 꼭 필요하다는 자재는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셔야죠. 어머니 또 이쁘게 어디 갔다 오셨는데, 면이 갔다 왔다. 면이 갔다 왔어? 한 자리 하셔요. 구독 좋아요? 예? 잘했는가? 어디 봐봐. 잘했네. 아, 또 칭찬이 너무 인색하십니다. 네. 뭐, 구독 좋아요 해야지. 구독 좋아요. 파모아 엄마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나 언제 여기 해?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했는데 용접 실력이 사실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그래도 작가한 용접기 하나 사갖고 용접해봤고요. 이 옆에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농자재를 저렇게 피치를 해두었습니다. 신년. 네. 그리고 이쪽에 있던 자재들도 좀 치우고 관리기를 좀 정리도 해두었고요. 아따 정신이 가나다. 그런가? 잘했어. 자, 반대쪽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은 삽 위주로 좀 비치해 두었습니다. 요런 폐 오일은 제가 이제 폐기물 수거 업체를 찾고 있는데요. 이제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유를 처리하는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견을 내서 폐유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게 농민들이 트랙터 오일 갈고 정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농약통은 요것을 저 우물로 하고 여기다 넣으라는 거겠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간 농자재를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 아버지의 많은 그런 아이디어 있는 작품들을 약간 조금 버리게 돼서 서운한 점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쓰지 않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유품 많이 남았을 것 같구만. 아직도 아버지 유품 많이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모든 기계가 대부분이 그 공기구 같은 경우에는 다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저한테 쓰라고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펌프 지금 네, 에어펌프도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고요. 이미 새로운다고 다 우리 15년, 20년 됐을걸요? 20년? 20년까지는 아니, 20년 됐어. 20 20년 어디 된, 됐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창고 정리를 완료했고요. 꼭 도움이 되는 정보, 필요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삽 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